최근 장세훈 구미시장이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 축하 행사에서 선산 지역의 인재를 소개하며 김재규 장군이라고 호칭한 걸 두고 보수단체들의 규탄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세훈 시장의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보수단체들과 강력한 규탄 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장세용 구미시장이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행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장군이라고 호칭해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보수단체들은 장세용 구미시장의 발언을 두고 장시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장세용 시장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김재규가 행한 살인행위가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일반 국민 대다수는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또 5천년 가난을 극복한 근대화 산업화 세력들의 심장을 멈추게 한 살인 충동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북 애국심리 연합은 이 행위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멈추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장세용 시장은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가 없을 시 구미시장 퇴진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세용 시장 규탄 성명을 하고 집회를 하고 다음에 그것도 안될 시에 우리는 저 장세용 시장을 주민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행사 당일 현장에 있던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장본인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칭송한 일에 대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며 장세용 시장을 비난했습니다. 그 시한 그 장본인을 가지고 중신이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구미 시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어느 국민들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그런 행사장에서 정치적 그런 발언하는 거는 절대로 부적절을 떠나가지고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그 언행이라고 보고 그렇게 규탄하는 게 있는 것이죠. 또한 장 의원은 장 시장이 침체된 구미시의 경제 상황을 외면한 채 공식적인 석상에서 매번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행동에 대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세용 구미시장의 김재규 장군 발언으로 보수단체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장 시장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